본인 얘기처럼 퍼시 정말 너무 잘 됐죠. 네, 왼쪽에서 올라오는 퍼시인데 사실 브레이크도 많았던 그 상황입니다. 네, 최종 라운드 이렇게 비가 내리는 어려운 조건에서 6홀 연속 버디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. 특히 9번 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샷이 아주 완벽했었습니다. 9번 홀이 파 5 홀이죠. 네. 완벽하게 이제 탭핀 버디를 만들어서 전 사실 아예 그냥 딱 그 들어갔다고 아까 인정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했던 그 9번 홀의 모습인데요. 사실 이 퍼트가 저는 후반 그 10번 홀에서 상당히 의외였던 그 퍼트였어요. 거리도 있었고 또 크게 더블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 컵 앞쪽에서의 더블 브레이크였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그 읽어줬습니다. 12번 홀도 대단했거든요. 사실 정확한 라인이었지만 만약에 저게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게 컵을 지나갔다면 많이 지나갔던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이 13번 홀은 사실 티샷을 봐서는 이게 버디가 나올 수 있는 홀은 아니었거든요. 아주 어려웠던 티샷을 버디로 살려놓은 13번 홀의 모습입니다. 15번 홀의 보기로 조금 흔들릴 수 있었지만요. 16, 17, 18 마지막 세 홀 가장 어렵다는 세 홀을 잘 마무리했던 김준성 선수입니다. 마지막 홀은 그 거리가 조금 짧긴 했지만 상당히 야무지게 그 스윙을 했어요. 본인이 조금 더 왜 안 굴러가지 또 왜 더 가깝게 안 붙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주 자신 있는 그런 세컨샷이었습니다. 그린 주변의 경기 운영이 참 뛰어난 선수고 퍼팅을 잘한다는 김준성 선수도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한 최종 라운드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매사에 늘 그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것들도 마지막 이 순간을 보니까 많은 도움이 분명히 됐겠네요. 네, 가장 위에 우뚝 선 김준성 선수 오늘 65타를 치면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 우승 상금 2억 원의 주인공이 된 이 김준성 선수인데요. 오늘 최종 라운드의 가장 멋진 샷 확인해 볼까요? 아, 이 10번 홀에서의 그 긴 거리 퍼트였네요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런 퍼트예요. 네, 그 전반부의 경기보다는 이제 후반 들어와서 첫 그 스타트 홀에서의 멋진 버디가 우승으로 가는 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최상의 샷으로 뽑힌 것이 아니.